네, 뭐 최근 뭐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들썩이던데요. 오늘 또 알루미늄 관련주 선정해 오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관련주를 오늘 선정을 해봤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사료주들 오르고, 또 알루미늄 관련주도 사실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쪽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 알루미늄 수요 상승폭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중국의 환경 규제 강화돼서 신규 알루미늄 프로젝트의 불어 소식에 따라서 수요 대비 공급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리 가격 폭등을 하면서 2구 산업, 대창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그렇죠.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 현물 기준 톤당 2,388달러.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좋은 상황이고 주요 자동차 시장의 판매량 호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지지를 생각한다면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다. 차량 경량화에도 분명히 알루미늄 관련주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알루미늄 관련주들 삼화 알루미늄도 그렇고 좀 빠지고 있어요. 뭐 아마 전체적인 장 흐름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좀맥좀 짚어주시죠. 네. 자, 중국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올해 순이익이 1분기 순이익이 30배 이상 급등했다는 뉴스가 있거든요. 국내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화 알루미늄도 사실 작년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거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가격 조정을 받고 살짝 좀 눌리고 있는 구간 네.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호 AL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남북경협주이면서 또 알루미늄 관련주에 포함이 돼 있는 종목이고 네. 여전히 추세가 막 망가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여기도 잘 보면 무작정 주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지란이 좀 구축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좀 네. 매물대가 좀 강력한 상승 두 번이 있다 보니까 있는 상황이고 남선 알루미늄. 여기는 사실 오르질 않았어요. 이거 예전에는 이제 대선 관련주에 편입이 돼 있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소외를 받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 있는 종목들은 아닐 것이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익숙한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포트에 좀 편입을 해보려고 네. 알루코를 한번 다시 그렇죠. 말씀드려 네. 볼게요. 알루코는 한 6개월 정도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분명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달, 7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는 네. 박스 상단에는 있지만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진 아직 못했습니다. 근데 알루미늄 제조를 뭐 하는 이제 압출 전문 회사인데 저는 이제 해외 법인이나 계열로 해서 알루미늄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압출, 도장, 가공 작업까지 하면서 주요 자회사들의 연매출 1조 정도 되는 기업이고 건축용 전자 소재에 최근 전기차 태양광 산업까지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R&D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배터리 핵심 부분인 배터리 팩 하우징 계약 수주를 계속 작년 6월부터 지금 납품을 하고 있어요. LG 화학에도. 그래서 네. 삼성이 SDI 뭐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SK 이노베이션도 올해 본격적으로 납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베트남 공장에서도 전기차용 배터리 팩 하우징을 생산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을 위한 삼성과도 협업을 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관련해서 알루미늄은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에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담당 PD도 알루코 네, 갖고 있으면 바닥에 계신다는 얘기를. 네. 한번 한큰 6개월간 흐름을 바닥에 보면서 있다고 네. 지금 예. 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원래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많이 해요. 그렇다면 주가 안 올랐을 때 이제 볼때 사실은 우리가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루하루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연 차트를 보면 작년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큰 대량 거래, 이런 거래는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실적 발표했을 때도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했었었어요. 월 차트를 보면은, 자, 보면은 계속 먹거리 같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 위에서 놀고 있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이번 달도 오르고 있습니다. 9% 정도.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좀 시원한 급등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네. 거래량이 증가가 됐고 주차트에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8월 달에 급등을 하고 나서 여러 번,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들은 보통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데 네. 이 라인을 거래량이 올라갈 때 주차트로 거래량이 증가가 돼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일봉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알루코에서 수익을 내려면 올라갈 때 사서는 우리가 뭐 20% 30% 급등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내기가 힘든 종목인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이 방송에서 한 번 편입하고 40% 여기 두 번 정도 크게 차익을 냈던 종목인데 네. 이번에는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이 박스 하단을 여러 번 지지하면서 중요 이평선이 다 지지가 되고 있는 골든크로스라서 이 자리만큼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편입가를 4950에서 5020 여기 편입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만에 하나 이 종목이 시장의 폭락이면 상관이 없는데 폭락을 한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건 괜찮습니다. 그게 네. 아닌데 4850을 깬다면 단기간에 이 종목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네. 올라가게 된다면 또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 자체를 저는 예전에도 보면 이 전고점 돌파되면 7,000원 정도 보는데 6,000원에서 7,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피디님한테 사라고 해야겠군요. 더. 네. 자, 수급 한번 일단 한 번만 더 봐드리면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인 게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네.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네. 이 종목이 또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가 또 시세가 나오게 되면 또 잘 네. 나오지 않을까.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모든 분들 갖고 계신 분들, 받아 계신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테마인 이슈 코스 파트너스의 이정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